금산사는 백제 법왕 원년 599년 창건 이래로 역대 조사 스님들과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비와 평화의 빛을 나누어 왔습니다. 부안 부사위방에서 미륵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점찰법회와 십선계로서 민중을 교화했던 진표 율사, 고려시대 교종의 최고 지위인 승통에 임명되어 금산사를 고려 제1의 사찰로 중창했던 해덕왕사 소연화상, 임진왜란 당시 풍전 등화와 같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호국 애민의 마음으로 전장에 나섰던 뇌묵 처형대사, 무너지던 가람에 추춧돌을 놓으셨고 시민사회활동가이자 국가원로로서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에 헌신하셨던 태공당 월주대종사, 이러한 큰 스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금산사는 최근 들어 명실상부하게 호남 제1의 대가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후학들은 역대 조사 스님들의 숭고한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그 업적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품고 있지만 일상 속에서 그 본성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계산대제는 그러한 본성을 다시 찾아가는 첫 걸음이며 우리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을 줄이며 자비와 참된 보살행의 길을 걸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 그리고 국가와 민족과 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행의 길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서로가 자비의 마음으로 연결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된 인연의 법을 깨달아 지혜로서 무지를 버리고 자비로서 폭력을 멈추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공존과 평화, 자비와 사랑의 길임을 알고 온 인류가 그 길을 선택하기를 발언합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미래의 큰 빛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끝으로 이 자리에 모인 사부 대중들께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가삐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러한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신도의 한강수 회장님을 비롯한 신도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오후에 있는 금빛 가요제 행사의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